6.25 사변이 막바지로 접어든 1952년 어느 날 공군 중위 배대봉을 유시한 9명의 보람애들은 사천기지를 떠나 강릉기지로 전진했다.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의 꿈을 가꾸고 하늘의 조국수호의 사명을 구하고 하늘의 젊음을 띄운 사나이들. 그들은 오늘이 없다. 또한 내일도 없다. 원래 수고들 했다. 내가 강릉기지 전대장이다. 이상 있는 자 없는가? 고생아! 여와. 요할 테니까 긴 얘기 안 깼다. 오늘 이 시간부터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맡는다. 너희들이 틀림없는 산의 자식이라면 나는 내 목숨과 끓어오르는 피를 여기서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는 기지와는 다르다. 이는 적과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전쟁터다. 신이 없는 자는 하시라도 돌려보낼 수 있다. 알겠나? 네! 지금 너희들에게 놀아준 것은 우리 조정사의 자랑이며 불같은 애국심과 피처럼 붉고 맑은 양심을 상징한다. 이것을 목에 들고 다닐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말해두겠다. 항상 비겁하지 말까. 이것은 전투할 때나 연애할 때나 마찬가지다. 알겠나? 예! 그리고 의롭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불덩이처럼 놓아라. 측은한 것, 슬픈 것을 봤을 때는 어머니처럼 인자스러워라.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그러나 밥은 땅 위에서 먹는다. 땅을 굳건히 디디고 서서 성실하게 사는 자만이 하늘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언제 목숨을 던져도 뒤가 깨끗하도록 항상 신변을 정돈할 것이며 전투 조종사가 되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위선을 다시 한 번씩 제출하라. 알겠나? 네! 이상! 즉! 진심으로 너희들을 환영한다. 야! 합병원들! 전대장, 나관중 소령이시다.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대저. 응? 너희들 누가 빨간 마을을 들으려고 그랬니? 건방지게 실력 나갔다 오기 전에 둘을 자기 때리면 되냐? 그래! 그래! 자식들 제법 쓸만한 쌍둥이로구나. 어? 뭐? 너 별명이 뭐야? 어? 얌전입니다. 난 차돌입니다. 차돌이? 자식 알차고 단단하게 생겼구나. 넌? 쌤님입니다. 뭐? 쌤님입니다. 자, 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나 어째서 노가다야? 노가다 판에서 노는 처럼 다소 경호가 모자랍니다. 자식 날 닮았구나. 응? 내일부터 사흘 동안 너희들은 재훈련을 한다. 이곳 강릉의 지원과 활주로와 기울을 키운 훈련이다. 요가는 나 별명은 선대지. 얼마? 오늘로서 훈련을 끝마친다. 너희놈들 때문에 요 며칠 동안 출격도 못하고 썩은 생각을 하면 모조리 한 대씩 후려치고 싶지만 참아든다. 오늘 우라통을 씻기 위해서 내가 한 잔 산다. 내가 왔던 훈련의 마지막 코스니까 정신들 며칠 차례대로. 알았나?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빨간 마오라를 둘러도 좋다. 알았지? 네! 과연 산돼지라 불만하군요?
아, 알았어. 전대장 경무가서 왔습니다. 뭐야? 내일부터 출격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훈련은 어떻고? 끝났습니다. 아니, 자네 마음대로? 오늘 밤에 술 먹는 법만 가르치고서는 그만하겠습니다. 누가 술 먹는 법을 가르쳐주겠나? 오늘 밤에 나가지 마. 네. 나서령. 네? 올릴 거 없어. 곧 출격 나오게 해줄 테니까 전투 훈련을 깨끗이 마쳐요. 알겠나? 아수! 야! 어머, 한대지 선생, 오래간만이에요. 오랜만인데. 어서 들어오세요. 작정을 해드린데 잘 좀 봐줘야 되겠어. 제요! 전투 개시! 그래. 마담, 야, 장사 잘 되는데. 아, 맨날 들어앉아서 죽은 사람 생각만 하고 울고 있길래 하드 딱해서 오늘 처음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움직이노라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돈도 벌고. 저, 저야 시작했어요. 용서하세요, 나소령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이, 직업인데 어때요? 직업엔 귀천이 없잖아요. 제요! 어머, 참. 유여아를 막느라고 이 나관중이가 살아있는 한은 지선실 연대 나오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옷을 벗어버려요, 당장. 나소령님. 빨리 들어가요! 뭐예요, 나소령은? 남의 속도 모르고. 그의 나소령 호의에만 매달려 사는 것이 미안하고 불안해서 나선 거예요. 불안해? 그야 나소령의 심정은 지선이도 잘 알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리 친절해도 나소령은 남이 아니에요? 지선이도 이젠 자기 자신의 앞날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지 않아요? 좀 반잠도 못 잤다. 야, 이것 좀 해라. 어쩐지 자꾸만 집안 식구들이 생각이 나는데. 글쎄, 어쩐지 기분이 이상하다. 너가 다도 별 수 없구나. 준비는 다 됐나? 예! 어디 보자. 이제야 겨우 사람들 같이 배는구나. 모두 이상 없지? 네, 네. 이상합니다. 긴장이 됩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그런 거야. 다녀오면 보통이라. 빨돌 브리핑 쓰던 말. 예! 타겟 부근의 기상은 전반적으로 맑으며 강릉지구 현재 기상은 그래요. 시정 7마일, 풍향은 남서풍 15노트, 고도 2만 5천 미터에 기온은 영하 32도. 정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상군 작전 현황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현 전선을 유지하며 격전 중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신고산 북방 20마일 지점. 카리슈가 268, 306으로서부터 적의 중요 방어 지점인 방커들입니다. 한편 정보에 의하면 그 두께는 약 3피트가량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대군장의 전대장님, 제2편대장 황익조 대위, 제3편대장에는 나관중 소령, 제4편대장은 김기범 대위, 각 편대의 편제는 고정편대. 이상. 이상 브리핑을 들어서 다 할 줄 안다. 오늘은 배대봉 중이여 피라미드의 첫 출격이니만큼 폭탄을 떨어뜨린 것보다도
현대장 길을 놓치지 않도록 바짝 다루도록 하라. 평소 훈련 시와 같이 침착하라. 특히 간스위치에 조심하고 오발로 전우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각자 주의도록 하라. 그리고 저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이상! 제압! 개인! 소은이야? 응? 괜찮습니다. 노래들이나 불러라. 노래나 불러. 예. 자, 다 같이 빨간 마우라 부르자. 응? 빨간 마우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변대군장 각 변대의 상황과 알아요. 공격근 예정지점의 집합 고도 8000 진로 150등 몇 개나 있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동할 때 내가 뭘 했니? 편대장 길을 따르라고 했지? 주로 간대라도 추업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 이놈이다 씨! 내 목숨 바의 목숨이냐? 그렇게도 값어치가 없단 말이냐?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비행기가 몇 대나 있니? 천대장 마음 되냐? 겨우 몇십 대가고 싸우는 거 아니냐? 그것뿐이냐? 조종사는 몇이나 있니? 너 하나를 길러내라고 얼마만한 돈과 얼마만한 시간과 몇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니? 넌 아무것도 모르는 맹치냐? 잘못했습니다, 전 대장님. 오늘의 전과는 100%였지만 조종사로서의 태도는 제로다.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변동없는 규정과 철자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 군인으로서 군기를 더욱 엄숙히 지키고 전투 조종사답게 자기의 위치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전 대장으로서 제3 부탁하는 것이다. 알겠나? 예! 배대봉 중위를 불법 배회 해부해서 영창에 집어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은 너희들의 첫 출격이지만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다. 이상! 돼지가 노려보고 있는데 미리 가서 예방주사를 놓으면 좋겠다. 응? 야, 가봐. 전 대장님, 오늘 출격된 잘못했습니다. 마! 여의도한테 청자에 뭐 지려가는 게 없더냐? 있었습니다. 됐다, 그럼. 여긴 그렇게 사는데도. 죄송했습니다. 바로 그거다. 너희들은 매를 맞으면서 자라나는 거다. 가. 아유, 어서 오세요. 맞아, 나 위스키 한 잔 좀. 네. 오. 지선 씨 방에 있어. 그저 맨날 지선이 걱정이라니까. 아유, 어디 있나. 아, 잠깐만. 앉아, 앉아. 아이, 참. 나 쉬하러 가요, 쉬하러. 엠마! 너 그 손 못 놓겠니? 못 놔! 일생이래, 역세. 우리가 참자. 나 소령님 오셨어요? 나 술 취했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시죠? 나오시지 말라는데 왜 또 나와요? 나같이 팔자 사나운 년이 별 수 있어요? 팔자는 치지르도 더럽게 타고난 년이 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까짓까 나 이제 막 타락해버릴래요. 되는데 왜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불편한 일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시오. 생활비가 모자란다면 그렇죠요. 까지 동정이 뭐가 소용있어요? 짐은 세우느라고 마지못해 도와주는 그까짓 거 너요! 아, 아니 미쳤소? 나중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선이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나 같은 거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둬. 언니, 언니 나수령 지선이 한땐 동정보다도 사랑이 더 필요해요. 그의 슬픔을 씻어주고 그에게 새로운 행복을 안겨줄 불같은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본의 야만적인 행동만 보여줘서.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 같은 놈 닮지 마라. 나수령님. 나수령님. 그분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없습니까? 차차 알게 될 거다. 차차. 어디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강릉까지 가요. 혼자서요? 네. 근데 여기서 강릉이 얼마나 돼요? 예. 한 50리 남았는데요. 저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춘천서요. 춘천서요? 춘천서요? 아니 그럼 이 대관령을 혼자 걸어서 넘어오셨단 말씀이에요? 네. 거기 저쪽까지는 타고 왔어요. 그 용기가 대단하시군요. 자, 타십시오. 태워다 드리죠. 타세요? 어머, 저쪽으로 가시는 길 아니세요? 뭐,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첫눈이라 반가워서 나온 겁니다. 낭만을 마셔보려고요. 어머나. 자, 타십시오. 아, 미안합니다. 제가 가시는 길을 막아서.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타세요. 저희 잠바라도 걸치시죠. 어머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감기 드시면 큰 야단 나시려고. 감사합니다. 강릉에 누구 친척이라도 계십니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럼. 그저 가보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있을까 하고. 선생님들은 강릉에 계시나요? 예. 네, 거기 비행전대에 있죠. 그럼 비행기 거치세요. 갑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마구라. 고향이 어디시죠? 이북 사리원이에요. 아, 사리원이요? 거기 사람 많이 죽었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어요. 네. 마담! 어머! 아니, 이거 눈을 맞고 웬일이세요? 마담! 저... 이분 좀 부탁합시다. 누군데요? 사연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테니 우선 좀 맡아주시오. 일체 모든 것은 우리들이 책임질 테니까. 자, 부탁합니다. 맞다, 부탁합니다. 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야, 산돼지. 너 왜 안 자니? 너 인마 왜 안 자? 자꾸만 그 여자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온다.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해버릴까? 결혼? 응. 아니, 인마 근본도 모르면서? 아니, 옛날엔 얼굴도 못 보고 장가갔지 않았었냐? 에? 아 이건 얘기까지 하고 드라이브도 같이 했는데 아 역사가 좀 뭐 그래? 너 그 여자 그렇게 좋으니? 첫눈에 쏙 들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한다란. 어떠냐 내 생각엔. 사실은 나도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돌봐줘야 할까 하고 말이야. 그래? 마, 그러나 그것뿐이야. 좋거든 사랑해주라 실컷. 자식, 그 여자도 널 좋아할 거다. 내 쌍둥이 잘생겼으니까 뭐래, 자식아. 야, 선태지. 어, 뭐라고 있어? 야, 인마. 내가 너희 집 모습인 줄 아니? 자식. 저 자식 하는 짓은 꼭 번개 같단 말이야, 망할 자식. 야, 인마. 세이버제트 게 미국 시대가 아니냐. 망할 놈의 자식.
어머, 뭘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불필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무거워! 기대 좀 받으십시오! 어, 글쎄 저놈이 날 들어 지지 모습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야, 저 들어가서 같이 저녁 지어 먹고 가. 야, 인마, 난 꺼진다, 인마. 어머, 왜요? 전 아무리 산뜻이지만요, 대화 장소를 분간할 줄 압니다. 이 자식만 잘라라. 난 꺼진다, 인마. 아주머니, 전 꺼집니다. 아이고, 아유 맛있게 먹었다. 음식 솜씨가 전혀 없어요. 아니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많이 먹었어요. 아, 저 지선 씨? 네? 내가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제의를 하겠는데 들어보고 뚝 부러지게 대답을 하시오. 뭔데요? 저... 실은 내가 아직 장가를 못 간 놈인데 아주 우리 결혼해버릴 수 없겠소? 네? 그러기 위해서 지선 씨를 돌봐준 것은 아니었소. 그런데 이렇게 지어주는 밥을 먹고 나니까 농으로 생각하던 일이 진실이면 싶어졌소. 그래, 어떻소? 심한 소리라면 집어치는 거고 또 그게 이의가 없다면 이대로 우리 고생을 같이 해보기로 하는 거고. 전 선생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야 나도 지선 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소. 모르는 사람끼리 하잔 말이오. 일체의 복잡한 수석 절차 다 생략하고 서로의 과거, 그까짓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안 그렇소, 응? 제가 자격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럼 뭐 그러구나. 이야, 신난다. 이야, 신난다. 아이, 뭐야. 지선이, 왜 울어? 아니요, 아무것도. 평시 같으면은 더 점잖게 아름답게 만났을 텐데. 미안하다, 지선이. 하지만 어떡하니? 우린 이렇게 허탈하게 살자, 응? 네. 들어와. 부르셨습니까? 너 요즘 밖에서 자주 자고 들어온다면서? 응? 뭐가 생겼나? 네, 실은 결혼했습니다. 뭐? 결혼? 왜 너 나한테 얘기 안 했니? 시기를 봐서 모실 작정이었습니다. 시기? 무슨 시기야? 죄송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단 한 번 꽃을 피우는 게다.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쓸쓸하게 신부를 받아들여가지고도 넌 미안한 생각도 없니? 너도 선이는 그렇게 멋대가리 없는 농편 아닐 게다. 엎지는 물을 도로 담으라고는 안 한다. 시기를 봐서 동료와 선배들에게 공개 인사를 차리도록 해. 알겠나? 네. 약속하지만 축하금이다. 부인한테 갖다 드려라. 자, 어서. 자, 어서 받아. 감사합니다. 어서 가봐라. 그리고 말이다. 지현 씨라고 막대먹은 생각으로 남의 딸을 다뤄서는 안 된다. 네. 빨간 마오라가 울지 않도록 조심해. 네. 전 대장님은 그런 분이다. 홍길동이지만은
미세스 혼까지 한 몸속에 지니고 있는 분이야. 넌 그분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싫어요. 왜 죽는다는 말? 염려 마라. 아, 이 노도선이가 너를 두고 혼자 죽을 상 싶으냐? 하늘이 무너져도 너를 두고 혼자 죽진 않는다. 여러분, 노도선 대위는 오늘 훌륭히 백계 출격을 돌파하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꽃다발을 고인의 영전에 바쳐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공군은, 여기 있는 이 조종사들은 오늘도 또한, 내일도 또한 도도선 대위와 같이 있을 것입니다.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고무풍선을 아름답게 하늘에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여학생들 부탁합니다. 노래를,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나선홍님, 그이는 안 죽었죠? 거짓말이죠? 그이가 죽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나선홍님? 거짓말이죠? 죽지만 않으면 돼요. 죽지만 않으면. 우린 언젠간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뚜벅, 뚜벅 권총 소리를 내면서 시선이 밥 다 됐어? 하면서 돌아올 거예요. 늘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올 때처럼. 그렇습니다. 그놈 노도선이는 연기로 사라졌지만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돌아올 겁니다. 아니에요, 싫어요. 그 일을 돌려줘요. 그 일을 돌려줘요. 그 일을. 오늘의 공격 목표는 완벽입니다. 지상의 전 전선은 피하 소강 상태를 유지하는 듯하나 적은 최전선 보강에 분망하고 있으며 안변의 대보급 부대가 도착되어 있다. 그리고 정찰 사진에 의하면 좌표지도 내 촌락 민가에 집더미 등으로 탄약과 군수물자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판독되고 있다. 특히 이번 타겟들은 대부분이 촌락이니만큼 민간인을 살상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상 출발! 형님! 바로!
하이드로릭 시스템이 이상합니다. 하이드로릭 프레셔가 얼마냐? 3000에서 1500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조종간 움직임은 어떠냐? 뻑뻑합니다. 그럼 알터니트 시스템으로 바꿔봐라. 알터니트 시스템 오케이. 그러나 유틸리티 시스템이 제로입니다. 오바. 3번기, 2번기를 경고하라. 로저. 2번기, 지금 상태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버기를 내려봐라. 나이자, 모든 준비는 오케이. 바람은 무풍, 어느 방향으로 내려도 착륙 가능, 오바. 생크유, 웃. 2번기, 2번기. 여기는 전대장. 비상조치 요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라. 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떠들지 말고 숙소에 가 있으란 말이야. 전대장님, 제가 656기 기다렸사. 좀 만나보게 해주시오. 가서 기지부터 점검해. 아, 배지. 야 배지. 야 대봉아. 다른 데는 없습니다. 시오쿠니가 곧게 날 거예. 야. 아 깨나는군요. 정신차려. 배지. 정신차려. 정신이 나요? 아니 어떻게 되냐. 그냥 누워있어라. 응? 전대장님 미안합니다. 기체를 손상시켜서. 됐다 살아났으면. 동체 장님은 정말 기적이다. 모두 걱정들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도 해라. 네. 응? 아 지금 말고 요량을 더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전대장님. 아직도 비행기 위에 탄 것 같은 착각이 없어요? 어민이 땅을 받고 있는 기분입니다. 됐습니다 전대장님. 됐다. 자 전대장님. 어머 나수령님 어서 오세요. 나수령님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어서들 해라. 네네. 오늘 안 나왔어? 방어 들어 나갔어요. 방어 들어? 나수령이 이겼어요. 얼굴이 이쁘길래 돈 좀 벌까 했더니 다 틀렸지 뭐요? 아 나 술 한 잔만 주셔.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저기 나타나는군. 어, 지선 씨. 아, 나오셨어요? 네, 방을 구하신다고요? 네. 구했어? 조그만 거예요. 어, 그래? 아, 참내 소개하죠. 새로 부임해 온... 저, 배대봉입니다. 지선입니다. 저, 짐을 날라야겠어요, 지금부터. 어머, 이밤중에? 맘 내킨 김에 후딱 해치워야죠, 뭐. 네, 그거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배정이, 좀 도와드리라. 네. 아이, 초면에 미안해서 어떻게... 초면이 아닙니다. 네? 아, 왜 일전에 그날 밤 말이야. 나수령하고 같이 오셨더랬어. 어머, 그러세요? 배정이는 지선씨 사정을 대강 알고 있으니까. 자, 염려 말고 마음대로 부려잡시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힘껏. 자, 가시죠. 네, 그럼 부탁하겠어요. 야, 배정이. 네. 내가 브리핑을 해주마. 네. 사랑에도 결단이 필요한 거다. 이거다가 헐지는 꽉 끄라는 거야. 로켓을 쏠 때 마찬가지다.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자, 한잔하자. 힘드시죠? 좀 쉬어가시죠. 네. 무거우셨죠? 아니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한숨 쥐는 버릇이 생겼어요.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일은 저희들 조종사들은 오늘만을 생각합니다. 내일은 알 수 없는 거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제를 돌아다볼 겨를이 없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기로 했었는데 이젠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죽어야겠죠. 네? 그러나 살아주십시오. 제발.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자기만이 비극의 주인공처럼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전 오늘 제가 자라난 집을 폭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 뛰어 올라가던 뒷동산. 올라갔다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은 고목나무. 저의 어린 시절이 잠들어있던 곳에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렸습니다.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보다도 가슴 아픈 일은 괴뢰군이 숨어 있었던 것에 어린애들과 부인들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극이에요, 정말. 그 속에 배중님 친척이 끼어 있었는지도 모르지 않아요? 모르죠, 있었는지도. 그러나 전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슬퍼하기 전에 이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싸움에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겨주십시오, 지선 씨도. 모든 슬픔을. 내가 기다리던 놈이 바로 그 놈이었다. 그 놈은 쓸만한 놈이야. 아니, 나소령님.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왜, 안 되나? 안 돼요. 지선이 또다시 울려서는 안 돼요. 지선이에겐 안전한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봐. 사람은 땅 위에서 더 많이 죽는다. 병으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어쨌든 조종사를 좋아하는 년은 미친년이지. 미친년? 미친년. 그러나 멋진 여자일 거다. 멋진 여자? 미안합니다. 자, 자, 깨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루추한 데를 택하셨습니까? 이젠 제 힘으로 살아보겠어요. 아유, 그냥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잠깐만. 수고해 주셨는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이것밖엔. 전에 그 일을 드리려고 끊어놨던 건데 기분 나쁘지 않으시거든 받아주세요. 기분 나쁘신가요? 제가 이걸 둘러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하시던 말씀에 대한 저의 성의라고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목에 들고 다닐 때 조심할 점이 몇 가지 있다. 항상 비겁하지 말 것. 전투할 때나 연애할 때나 마찬가지다. 사랑에도 결단이 필요한 거다. 이거다 할 땐 꽉 껴는 거야. 로켓을 쏠 때와 마찬가지다. 알았나? 어머, 어쩐 일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고노도 선대님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려 주세요. 전 부인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노하셨습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 출격 나가실 적에 조심하세요. 무사하시길 빌겠어요. 네. 출격 나갈 때마다 이북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아마 부인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된 거냐, 지선씨와 사이. 저, 예, 전과합니다. 됐다. 그런데 너희들 사이를 방해하는 자가 생겼다. 전 대장님이신가요? 물론 걱정이 돼서 그러실 거다. 선배의 미망인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다. 그러나 지선씨는 조정세의 아내였다. 그러니까 다른 놈들 손에 맡길 수가 없지 않겠니? 난 무식하지만 그것을 전우라고 생각을 한다. 넌 어떻게 생각을 하니? 동감입니다. 그럼 됐다. 줄려게 된 우물쭈물 하지 말고 몽땅 주어라. 과거를 생각하고 돌아다볼 겨를 없게 말이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거든. 이번엔 가서 750파운드짜리 폭탄을 던지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중입니다. 아니, 웬일이십니까? 나 물 좀, 물 좀 주세요. 이게 펄펄 끓는군요. 자, 물 마시세요. 왜 이렇게 열이 나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감기겠죠, 뭐. 곧 나을 거예요. 그래도 의사를 불러와야죠. 관두세요, 의사는. 곧 돌아옵니다. 아니, 관두시라니까요. 아니야. 그대들 좋아. 도중이. 네. 배다봉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지선씨가 도와주고 간다. 네. 군의관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빨리 모시고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오, 39도 5부. 대단하군. 네. 자, 저쪽을 보고 옆으로 누우시오. 좋아요. 대중이가 좀 걷으시오. 네. 어서 걷어요.
아이. 수고했네. 가보게. 어. 그럼 저 수고하게. 난 간다. 응. 배준이가 수고해 주시겠어 오늘 밤에? 글쎄 어떻게 해 좋을지. 혼자 남겨둘 순 없지 않겠소. 잘 돌봐 주시오. 감사합니다, 군의관님.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줄만 알았어요. 주무십시오. 아무 말씀 마시고. 오늘 밤에 안 들어가셔도 괜찮으세요? 아까 전화로 나서령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뭐래요, 나서령님이? 힘껏 돌봐드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락부락하면서도 속은 비단결 같은 사람이에요. 멋진 사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딜 나갔어요? 저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겠습니다. 여기서 피세요. 방에 공기가 나빠집니다. 괜찮아요. 이따가 빼죠 뭐. 아니 나가시는 거 싫어요. 안 피겠습니다. 그럼. 피세요 담배. 괜찮습니다. 피시라니까. 할 수 없군요. 고집쟁이죠, 제가? 그러신가요? 이따금요, 참 복잡해요. 성격이 어느 땐 명랑하고, 어느 땐 우울하고, 어느 땐 또 새처럼 재잘거리고, 어느 땐 온종일 말 한마디 하기 싫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열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마에 손 좀 대보세요. 자요. 그래요. 그렇죠? 내 전능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나이다. 하늘에 덮인 구름을 헤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소서. 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가냘픈 소녀가 다시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나 이건 돈 벌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왔는데 어떻단 말이야? 나이만 먹어가고 돈 벌긴 애야 콧집에 틀렸고 나소령 같은 분만 맞이하다가는 와 돈 갈가 먹기는 커녕 내가 주고 싶어지니 말이야. 왜 그래? 응? 나도 모르겠어.
무뚝뚝하고 거무튀튀한 얼굴에 맨날 술만 들이키고 껄껄 웃기만 하는 사람은 왜 좋아졌는지. 좋아, 우리 춤추러 갈까? 자신 있어? 오케이. 좋아요. 가자. 모두를 데려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해서 이 산돼지 일생일대 멋있는 연애를 보여주마. 현재 자기 옆에 있는 여자들을 모자리 끌고 나와라. 오늘 이 시간부터 루테시아는 시험이다. 관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하고 어머니 관계가 있습니다. 전 대장님. 그래! 기생 씨가 어떻게 했으니요? 결혼했습니다. 오늘. 뭐? 얘긴 끝났다. 모두 가봐라! 전 대장님. 가보란 말이야! 용서하십시오, 전 대장님. 얘들이 내 부하냐? 백운대가 너희들 상무인 말이야! 뭐라고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배중의 결혼을 축하해 주십시오. 사실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는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책임입니다. 너도 선이가 전사하고 지선 씨가 자포자기가 돼서 바루테시아로 다시 나왔을 때 전 대장님, 이놈은 제가 데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색이탐이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선 씨를 껴안고 뒹굴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너도 선이가 출경 나갈 때마다
제 귀에다 대고 항상 용기를 돕고 하시던 노도선이 놈이 그 여자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여자를 돌봐주지 않으면 비굽한 자식이라고 위협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바로 저 배중입니다. 저놈은 얌전한 것 같지만 속이 후건히 튀었습니다. 죽은 노도선이도 저놈이라면 옥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도선한테 느끼고 있는 책임감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중이는 그걸 알아들어 주었습니다. 전 대장님,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무식한 나관중이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전 내일 나가서 죽더라도 나관중의 소망은 오직 하나, 그것뿐입니다. 저 배종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 대장님. 알겠다.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깨끗이 내가 항복함. 배대봉! 네! 여기서 네 생명의 주인이 나야! 함부로 다니면 안 돼! 네! 가서 잡아라. 네! 나서는 건 남고 물러가겠습니다. 나서렴. 네.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자, 이리로 앉아. 자, 여기 안주를 지나서 이 철로를 쭉 따라가면 끝이는 데가 맹주입니다. 여기 다리가 안 끊어져서 야단이라는 거야. 미국 공군이 몇 차례 갔다가 실패했다는 데 아닙니까? 그래. 바로 거기다. 미군 측에서도 연 36번이나 출격을 나갔었지만 끊지를 못했다. 자식들, 이거 제가 나가서 해치고 올까요? 그래서 자네를 불렀는데. 네, 그럼 내일 나가서 해치고 오겠습니다. 아, 서두르지 마라. 좀 생각해보자. 이건 아직 정식으로 작전 명령이 내린 건 아니니까. 전 대장님, 아, 이런 거나 먹고는 나간 중에 뭐 때문에 들고 계십니까? 화낼 건 없다. 절 보내주십시오. 이 나관중이를 못 믿으십니까? 틀림없이 나가서 끊고 오겠습니다. 나서류, 부디 가네. 감사합니다, 전 대장님. 조심해서 해라. 킥!
됐습니다. 피해 정도는 어떠냐? 시체의 피탄, 다리도 부상당했습니다. 아니, 뭐? 다쳤어? 네. 다친 것을 마을에 묶어라. 이문기, 서문기, 여기는 단대장. 공격 중지하고 난사해라. 전문기, 전문기, 지금 상태가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꾸 떨어집니다. 맞아, 고엣! 긴급 번호 요청! 위치는 처리 탱크! 4, 5, 1, 2, 6, 8! 오바! 처리 탱크... 어디라고? 6, 8! 아, 여기다! 헬리콥터로는 항속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46을 해줘. 알았습니다. 강릉타워, 강릉타워. 여기는 C-46. 임무를 알려주시오. 오버. 라저, 여기는 전대장. 임무는 긴급구호. 비상대시트를 감행하라. 위치는 자리 탱크 4, 5, 1, 2, 6, 8. 자리 편대장과 컨택하라. 오버.
라저, 레스큐는 성공입니다. 지금 막 끌어올리는 순간입니다. 오버! 여기는 정원이원. 생명에 지장 없나? 라저. 됐다. 너희들은 죽어서는 안 된다. 나 같은 놈은 이런 더러운 전장판에서나 필요한 놈이고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아니 왜 점점 심각해져요? 유혜연, 나 자칫하다간 유마담하고 연애 못하게 될 뻔됐어. 섭섭하게 무슨 소리에 갑자기. 배대봉, 그놈이 자식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배대봉이가 죽었으면 그땐 또 지선 씨의 비극을 누가 맡게 되겠니? 전 대장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아, 지선 씨가... 아. 나소령님, 저... 지선이, 흥분하지 말고 이리 앉아. 네. 온종일 비행기가 뜨는 걸 봤어요. 어쩐지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어쩌나? 내가 얘기해드려라. 솔직히 말씀드리죠. 녀석은 다리를 막고 출혈이 있었을 뿐이. 적재에 내렸지만 구조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면 싱싱한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 너무 걱정 말아, 지선아. 언니, 나 술 한 잔만 주세요. 그래. 그러시오. 자, 한 잔하고 기운을 내시오. 내일 아침에 서울간을 편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아무 근심 마시고. 아유, 그 마침 잘 됐군요. 그럼 가보겠어요. 지선 씨. 네. 그렇게 시름 없이 돌아서시면 이 나관중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난 지선 씨가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기운을 내시오. 제발 기운을 내요. 제발 좀. 도찬아. 네. 지선 씨 좀 모시다 드려라. 네. 괜찮아요? 아닙니다. 잘 모셔다 드릴 겁니다. 가서 모셔. 그만하세요. 그만할까? 그러지, 그러지. 유희안의 원이 그렇다면 그만하지. 이따금 생각해요. 이런 양반을 받든다면 평생 얼마나 속이 썩을까 하고요. 아니에요? 유희안, 내가 미래까지 살 예상을 하고 걱정하는 건 너뿐이야. 그럼 내일 죽겠단 말이에요? 모르지, 그건.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나수령은 도대체 뭐 때문에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모르지, 그 같아. 자, 기운을 차려요. 나관중은 싸움을 하라 이 세상에 나왔어요. 당신에겐 철저한 보호자가 필요해요. 자, 둡시다. 내가 각오를 했으니까. 내 보호자가 되었단 말이지. 예스. 그런 의미에서 한 잔. 오케이. 언젠가 조종사를 사랑하는 년은 미친 년이라고 그랬지. 응? 유희연, 나는 너는 멋진 여자다. 응?
난 내일 기어코 그놈의 다리 뜬금할 테라. 그놈의 다리! 그놈의 다리! 지금은 딴 생각 말아요. 그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저. 사랑해요. 진실로 사랑해요. 도전아, 너 몇 대째냐? 네, 36번째입니다. 36번? 벌써 그렇게 됐니? 나소령님은 180회째가 되지 않습니까? 200회까지는 아직 20회가 남았다. 나소령님! 고향에서 편지 왔습니다. 응? 어머니한테서 왔구나. 갔다 와서 보자. 남았다더라. 네. 가자. 네.
막으시오! 우수한 우리들의 동료를 잃었다. 그러나 우리 공무는 먼저 간 동료들의 시체를 뒤집고 서서 비로소 자라날 것이다. 나서령이 이사다. 도천이 읽어봐라. 어머니, 이 부려먹심한 놈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고 부디 오래오래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놈이 생각나시거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이놈은 언제나 하늘을 흐르는 흰 구름 속에 있을 것입니다. 구름은 죄가 묻힐 무덤이니까요. 그리고 후배들 잘 들어라. 나 같은 놈은 이 더러운 전쟁 속에서만 필요한 놈이다. 전쟁이 휩쓰는 잿더미 위에서 이 낙원주의는 걸음이 되면 그만이다. 너희들 젊고 똑똑하고 공무한 놈들은 뻗쳐라. 그리고 뿌리를 받고 씨를 돋구고 그래서 자라나라. 난 어디까지나 그 밑에 깔릴 죄다. 걸음이다. 다 같이 나서령의 명복을 빌자. 그리고 내일의 싸움을 사지마자. 저런 웅념. 아, 실컷 먹었다. 나서령 자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관중아, 애미 왔대. 우리 관중이 어디 갔노? 어? 내가 온다고 편지했는데 못 받았나? 어머님, 먼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장님이십니다. 아, 그러신겨. 나 관중 예미구만. 그 곰 같은 놈 데리고 얼마나 속썩였는겨. 아닙니다, 어머님. 나서령은... 아야, 와 이리 고개들을 숙이고 있노? 우리 관중이가 위화됐노? 어머님. 와들 이러노? 어? 우리 관중이가 죽었나? 말 좀 해라, 속 좀 시원하게 시리. 나서령은 오늘 전사했음. 죽어? 어머니, 아니, 어머니. 참 못났다. 하루만 더 살아서 애미를 보고 죽을 게지. 내 편지도 못 봤나?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죽었으면 그만이지. 남의 아들만 죽고 내 자손만 살락하는 법이 있나? 안 그래? 자, 이거 떡이다. 관중이하고 누구들하고 다 같이 굽어 먹으라고 가왔다. 나중에 굽어 어머니. 먹으래. 참 못났다. 아,
무슨 아들이 와 이렇노? 어? 아이고, 내 술 한 잔 살구만. 에이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누구들 술 한 잔 못 사줘 간다 카면 말이 되나? 자, 자, 어서들 나서 그래. 자, 나 무슨 아들이 와 이렇노? 어? 어서 갈구마. 어서 가지. 자, 어야, 어다 가자. 어, 엄마. 이래 무도하지. 내 마음이 안 좋나? 관중이 만난 거나 진배 없대. 누구들 그래도 몸조심하그래. 못난 자석이 일찍 죽지. 산에 대장부가 할 일도 다 못하고 요절하면 왜 안 오? 안 글라? 어머니, 나서령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놈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나서령의 죽음은 여기 강릉 전투 비행단 시대를 걸음으로 해서 장차의 공문을 두어 개의 굳건히 짊어지고 나갈 것입니다. 아무 전대장 말이 옳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네. 어이야, 알겠다. 참, 간지가 니를 좋아했었다지. 네. 아유. 고맙다. 미련한 자식을. 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대. 옳지. 이걸 찍고마. 그 자석이 유품이다. 안나, 니가 가거라. 그 가짜서 어서 잊어버리고. 잘 살구래.